전에 여러분의 신분을 정해야 되는데. 뭐야? 오. 오. 오, 다 틀리다. 야, 다 틀리네. 야, 이거 틀린 게 틀려. 신분이 뭔가 틀린데? 야, 좋은 것도 있네, 오늘은. 대박이다. 네 명이 양반이네. 지금 출연자가 7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의상이 7벌이에요. 네. 신분이 딱 보면은 각기 다른 건 아니겠죠? 네네. 네.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세요. 진짜? 우리 안에서? 네. 오. 아, 우리 이러죠. 1등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골라주기. 어때? 우와, 야, 무섭다. 우와. 1등이 골라주기. 좋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진짜 권력이다. 근데 들고 계세요. 양반 남희석과 장동민은 양반 형제, 양반 김주호와 그의 노비 유상무, 양반 김동현과 그의 노비 이상준, 그리고 본인 조세호는 나조를 골랐다. 17세기 강해군 때는 당시 집권당이 대북파와 소북파로 나뉘어졌대요. 그렇지. 지금 양반 네 분이 있는데 소북파에 속해 있는 걸로 결정을 할게요. 지금 시대 물건 지금 더 다 압수할 건데. 안경 또 벗어야 돼? 야, 쟨 진짜 안경 벗으면 대박이야. 아무것도 못 해. 저 머리 노란 건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갑시다. 그래, 이거 뭘 진지하게 가. 그치. 아, 이거. 와, 진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거 방송 장난이야? 넌 죽었어. 어! 넌 이제, 넌 진짜 죽었다. 시청자 다 알아. 유상무 잡아. 클렌징 티슈. 잡아. 알았어. 아, 시청자들이 다 알아. 너 그거 한 거 다 알아. 아, 이거 진짜, 이건 진짜 너무 굴욕이야. 아, 진짜. 차라리 빨개를 벗겨. 자, 이제 됐네. 이제 됐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보실 장소로 저희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틀려? 우리 형제는 같은 거죠? 야, 양반인데 좀... 아, 노비도 없고. 아, 진짜 노비 없는 양반이 어딨어. 아직은 네. 시작된 거 아니니까 네. 잘하고. 어? 네, 알겠습니다. 소속된 관야로 본인은 나름대로도 그 안에서의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병, 상병, 병장 이런 것처럼. 와, 진짜 크다. 야하. 김주호 씨는 당시 정 이품의 고관 대작이며 오. 재산이 많아 부족한 면이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 김동현 씨는 정신권 집단으로 그리 유산업권 가문이 아닌 중산층 양반입니다. 양반이긴 한데 이제 관직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해서 이제 가난하게 지내는 양반이십니다. 자, 이제 시작인가요? 자, 조세호 씨, 저 맞은편에 있는 저 문을 네. 지나는 순간부터 이 문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17세기 조선시대에서 살아보기 시작됩니다. 이런 집에 사시던 분이셨습니까? 몰라뵙습니다. 내가 이 집을 혼자 다 청소해야 되네.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어. 아, 오. 오. 누구신가요? 볼일 좀 보거라. 아니, 누구신지는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고. 시작이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저 넓은 데를 내가 다 뛰어다녀야 돼? 와, 진짜. 아이고. 아이고. 편합니까, 마님? 아유, 너무 좋은데, 여기? 저번에랑 너무 다른데? 아! 아! 위해서 준비한 밥상입니다. 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네, 구첩 변상이고요.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나리 이 쌀까마니를 어디다 두고 갑쇼? 어? 뭐야? 그 놓고 가십쇼. 그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나리. 어, 김주호 이놈은 불량미 백성을 횡령하고도 결백하다고 짓거리다니.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야 진짜 뭐. 들어가시죠 손님. 이리 오너라. 아씨. 뭐야 이거. 아 또 시작이다. 뭐야?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이 서책을 깨알같이 베껴 쓰되 한 줄에 100자씩 쓰시오. 아이씨 이거 알바야 뭐야 이거. 어? 복사기 알바? 나 정말 어? 농사 시켜주면 안 돼. 나 공부하는 건 제일 싫어. 한 줄에 100자고 안 되는데. 그럼 나는 이거를 이 네 글자를 100번 쓰라고? 네. 종이 하나에다가? 아니요. 대박이다 대박. 막막하다. 흙 떨어진다. 대지를 요 삼고 이 하늘을 이불 삼아. 근데 양반인데 그래도 이게 무슨 글자인지는 알고 써야지. 대왕냥. 뭐 왕인데? 세종대왕인가? 어? 세종대왕. 야 이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급제를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구나. 어야 이 뭐냐.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 예. 밖에 별일 없느냐. 예. 예. 예 뭐 없습니다. 어, 그럼 넌 나가서 순찰 한 바퀴 돌고 오거라. 아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래 어서. 진지는 드셨습니까? 고맙다 걱정이. 아 예. 갔다 와. 어우 분위기 너무 좋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 저 위에서 누가 맞겠는데 오늘. 뭐야 이거? 이걸 들고. 예. 네. 가장거리를 순찰을 걸으시면. 아 진짜요? 너 걸리기만 해 그냥 아주. 야 이게 포졸이 좋네. 어? 포졸이 좋아. 어, 이거 죽어. 어, 조용히 해, 조용히. 예? 조용히!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 조심하세요. 무슨 일 없죠? 누가 와가지고 뭐 훔쳐간다거나 하는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지난달에 죽이란 돈을 안 준 거야, 아직까지. 예? 죽였는데 기억을 못하셨죠? 줬다고요? 네. 그 다음 달에 또 두 새끼 챙겨주세요. 네. 대박이다. 야, 진짜 힘들다. 근데 이게 뭔 뜻인 줄 알고 써야지. 뜻도 모르고 쓰는 양반이 어딨어. 뭐 하냐? 몇 번 썼는지. 눈물을 꾀한 죄장도미는 오라를 받아라. 눈물을 꾀한 죄장도미는 오라를 받아라. 무슨 무슨 용모를 깨한 죄로 감정 체포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제가 무슨 영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어허 말이 맞다 죄인이. 아니 이거 성인! 성인! 이 것들 양반 시켜놓고 또 씨발 이들 할 줄 알았어. 야 나 안다고 형님! 야 나 안다고 다들 형님이라니. 어! 이봐요!
우리 행정관 대행 김종은 당장 문안을 받아라. 문안이야 빨리 꺼라. 아유. 아 뭐야? 아 무슨 일이지? 아 뭐했다고 전화요? 어허 많이 맡아. 그 우대야. 예 마님. 뭐 어떻게 된 거야? 저 잘 모르겠습니다 마님. 야 이거 어떻게? 야 우대야 이거 어떻게? 예. 잘 모르겠습니다. 너 왜 웃어? 웃냐고 우대야. 아니 왜? 아닙니다 마님. 너 주인이 이렇게 했는데. 예. 왜 웃어? 그거 말고 볼 줄 몰라요. 유명인. 이게 남자야. 어! 느낌이 안 좋아. 뭐야? 안녕하세요. 갖고 와야지. 김준규. 남자 오라를 받아. 뭐야? 빨리 본 거야. 어허. 어 엄마 왔어. 너 계집 또 세포하라. 똑같지. 아니 무슨 양반이 신이가 됐을까? 난 빼어. 힘으로 잡아. 힘으로.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알겠어. 너무 힘들어 이쪽에서. 잡아줄게. 네가 계속 도망가야 돼. 방금 진행을 위해서도 너무 힘들어하셔 뒤에서. 어, 제인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서 들어와라. 어서 들어왔습니다. 아, 나 나가래. 제인들을 빨리 끌어안치거라. 가자, 끌어안쳐. 예, 알았어. 아, 나 무릎 아파가지고. 네 이놈들! 이 죄를 네가 알렸다! 코를 파지고? 코 안 들어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하면 파지고? 네 놈들이 정녕 네 죄를 모른단 말이냐! 네 이놈! 양반된 지 30 만에 잡 끌려와가지고. 이 장동민! 네 놈은 감히 하늘 같은 조상을 능멸하고 능형이 왕이라 필사하며 영모를 꾀했었다! 능형이 왕이요? 천벌 받을 놈 같으니! 능형이 왕이 뭐예요? 네 이놈! 이것이 네가 쓴 것이 아니냐! 이게 뭔 뜻인 줄 알고 써야지. 나쁜 놈 같으니라고! 제가 쓰면 맞는데 능형이 왕이 뭐예요? 지금 왕해군이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능양위왕이라는 뜻은 능양군이 왕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웅. 그런 거 알아서 내가 안 썼지. 그리고 게다가 저희 미팅할 때 광해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생활을 해볼 시대는 광해군. 에? 광해군? 어, 그 사람 아, 그건데.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이라는 거는 좀 불쌍한... 폭군. 폭군. 실제로 다 죽였잖아. 그럼 폭군이야. 다 죽였잖아. 저런 처질 놈이 있나? 아니 그때는 그 전이죠. 이거 하기 전에. 놈이 지금 모르고, 죄를 면하려고 발병을 하고 있구나. 웬 김주아? 예. 네 놈은 훈령 및 백성을 횡령하고도 결백하다고 짓거리다니. 아 뭐 안 가져왔는데? 집에 쌀가마니 하나 들어갔었죠. 어 제가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 쌀가마니 어디다 둘까요? 그거 놓고 가십시오. 그 고생하셨습니다 나리. 그 훈령한 유명이에요. 아유,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지식들은 살 찌지? 아유 진짜 억울해서 그래요. 가만히 있거라. 네 이놈 죄인 김동현 혼처를 내쫓고 유부녀를 첩으로 두고도 결백하다고 할 테냐.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뻔뻔한 결혼을 안 해. 여인은 이자의 첩이 맞느냐? 아, 아닙니다. 소인은 이자의 첩이 아니옵니다. 듣거라. 임금을 등며 영모를 꾀한 죄인 장동민에게 장형 100개와 완도로의 유배형을 명하노라. 어디요? 완도요? 아유, 아 무슨 완도예요. 그냥 죽여주십시오. 너 같은 놈은 당장 죽는 것보다 유배형을 살면서 고통을 맛봐야 하느니라. 그리고 장동민의 형에게 연좌제를 적용하여 같이 보내도록 하라. 동생 걱정 안 되세요? 되죠. 심란해 죽겠어. 낙하에 잡혀갈까봐. 같이 보내도록 하라! 또한 훈량 및 백성을 횡령한 죄인 김주호에게 장형 100대와 완도로의 유배형을 명하노라! 유배? 같이 가는 길이란 외롭지는 않겠습니다요! 아! 혼인 한 여인을 처부로 드리고 조강지처를 벌인 죄인 김동현에게 장형 100대와 노도로의 유배형을 명하노라! 노도? 넌 노도로 가거라. 반석에 기미가 있으면 조금 봐주십니까? 한번 보여봐라.
시즌 한편! 게임쇼 나옵니다! 아주 쌩으로 실화를 하는구나. 너 때문에 이 코울이 이상해! 지금 동생 고장 장동민 씨께서 유배길을 떠난다고 하거든요. 유배를 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짐을 꾸리셔야 됩니다. 아 진짜요? 제가요? 아휴, 야, 난 진짜 어쩐지 뭔가 편하다 했어. 어? 조금만 더 주세요. 나도 살아야지. 배추도 하나 쌓아줄까? 무볼라나 갈 때? 의식 주고. 공부 양반이니까 공부하는 거 아니야? 공부해야 되니까. 나 돌아오면은 유배 갔다 돌아오면 격투기로 나 때리는 거 아니야? 아. 미안해. 아니 난 필요한 것만 넣었어. 최대한 이렇게 빼고 빼고. 여러분이 유배 형을 가게 되고 장형을 맞잖아요. 조선시대 저희 형벌이 중국의 대명률. 명나라 형률서 대명률은 조선시대 현행법으로 적용되었는데 다섯 가지 형벌이 명시돼 있었다. 가는 막대기로 치는 태형, 굵은 막대기로 치는 장형, 옥에 가두고 일을 시키는 도형, 외딴 곳으로 멀리 보내는 유형, 주인의 목숨을 끊는 사형이 있었다. 이 중 유형과 도형에는 반드시 장형이 따랐다. 유배형에는 무조건 장형이 따랐대요. 그래서 군장 백대를 지금부터 맞으셔야 돼요. 아, 무슨 소리예요? 그건 백대를 맞아요. 아유, 봐라! 죄인들에게 당장 장형을 치워라! 예! 아, 일 시켜주세요. 통보대로 하겠습니다. 아, 진짜 때려? 아유. 진짜 쳐야 진짜로? 아, 잠깐만요. 진짜 아프다고. 아니 말 안 돼. 아니 무슨 진짜 맞춰요. 아 진짜 말 안 돼. 아이씨. 아유 내 동생 어떻게. 아 진짜 말 안 돼. 아이씨. 치거라. 아 치세요. 자 또 치세요. 아! 맞아야지. 맞을만해요? 아, 진짜로. 97대가 남았는데 이 정도로 한 97대 맞을 수 있죠. 아, 잘 맞고 한다. 진짜로. 아! 아, 없는 때 먹었다는 어떻게요? 야, 지금 네 주위 맞는 거 봐봐. 진짜로 맞고 있어. 진짜로? 빨리 와. 맞고 있어요? 아! 아! 야, 이거 아! 자, 죄인들을 유형을 보내거라. 유배를 가야 하는데 죄인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칼을 차고 가야 돼요. 칼을 차고 간다고요? 네. 아, 원래는 칼 차면 드라마 같은 데 보잖아요. 우리도 다 봤어. 칼 차고 마차에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가잖아요, 그치? 그게 근데 유배 가는 게 아니라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갈 때만 그 소 달구지에 달아가지고 간 거래요. 본추 마련에 앞서 철저한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확한 고증을 실시했습니다. 여기 판넬 보시면은 아 보이세요? 아 참 진보다리까지 맸네. 이게 무게가 15근 9kg. 9kg 더 나가. 옛날에나 9kg지. 봐라 죄인들에게 모두 칼을 채우고 외딴 속으로 절도 안치시키도록 하여라. 아이고, 어이고. 빨리 빨리! 지금 여러분의 주인이나 동생분이 유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유배를 가면 노비는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완도에 가셔야 되고 노도라는 곳에 가셔야 돼요. 완도? 그러고 남희석 씨는 연좌제로 돼 있어가지고 같이 가야 돼요, 완도까지. 너 얘랑? 네. 그래서 완도 팀은 유배 생활을 완도에 가서 시작을 할 거예요. 아, 완도 팀 가요? 네. 아, 근데 연좌제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요? 네. 내가 얘 왜 가르쳐? 나는 얘 형인데.